나 이 출장 시보야. 어. 출장 온 겁니다. 앞으로 다니신대. 어.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출장. 어. 재밌어요. 우리 코로나 좀 좋아지고 야외 같은 건 MT 가면 좀 와주세요. 어, 야외? 어. 아 진짜 돈 좀 드릴게요. 어. 아니 낮도 안 가리고 잘하더라고. 낮도 안 가리고 통솔력도 있고 재밌어. 회갑이나 칠순 같은 것도 하세요. 그래. 오. 어머니한테 땡 하고 막 이런 거 하시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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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 네. 걸로 네. 너무 좋아하시겠다. 알겠습니다. 명함 하나 주고 가세요. 네. 일단 그런 거 주시면. 자 마지막입니다. 안테나 사무실에 용신이 나타났고요. 용신은 용포를 들고 왔어요. 아 저거 TV에서만 보던 거. 네. 우와. 이 용포를 다 모으시면 100만 원 상당의 여러분이 원하시는 선물을. 에? 우와. 100만 원 상당. 개인전인가요? 아니. 아, 무료기 있으시구나 우리 주연님. 우리 없이 자라서 그래요. 잠깐. 아까는 우리 직원분들을 위한 복지였고 이번 우리 아티스트분들도 필요한 게 있으실 수 있어요. 그치. 100만 원 상당. 뭐 필요하신지 한번 드러나 볼까요? 혹시라도 가스비 내려고요. 가스비 집에 100만 원 산다. 뭐가 필요하지? 선물? 나 은천 감문비나무 한 2m짜리. 아 이거 뭐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노트북? 노트북. 네, 노트북. 아 그래 우리 회사가 노트북을 자꾸 내 노트북을 써. 우리 직원들한테 하나씩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없어. 노트북이 없어. 노트북 아 좋아요. 노트북. 회사 공용 노트북. 회사 그거 뭐야? 아니 내 노트북. 아 네 거? 아니 어. 아 네 노트북. 깔끔하네. 쌤 갖고 싶은 거 없어? 안마 의자요. 오! 오! 아 야 안마 의자 괜찮겠다. 최고의 회사 인테리어가 안마 의자 옆에 난 있으면. 어 그 완성인데. 완성이야. 어. 그 완성이야. 안마 의자 옆에 난. 안마 의자 어때? 안마 의자. 괜찮은데.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어요? 세라젬 그런 그러니까 거. 100... 아, 100만 원 들어 남는 거잖아요, 형. 아니면 안락한 의자. 야, 여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 소파. 네. 소파. 소파 다 꺼져. 소파. 여기 허리가 너무 아파요. 우리 여기서 자기도 하자. 네. 그러니까. 100만 원 상당의 소파 어때요? 좋아요. 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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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아, 소파 안 그래도 마음 아팠거든, 저거. 나 누워봤는데 막 허리가 나가더라고. 그럼 네 돈으로 좀 사줘. 아니 그럼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안테나 대표는 뭘 하시는 거예요? 관리 감독하죠. 관리 감독만? 관리 감독한테 창조한. 그런 거면 내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실패하는 순간 녹화는 끝입니다. 와. 아 그냥 끝이에요? 한 그냥 명이라도 달려가면? 자, 첫 번째 도전자 저희가 호명해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네. 신자평 앞으로. 오. 아 왜 나 계속 왜, 앞으로야? 여기 약간 반말하니까 무슨 말이야. 오. 자 이건 여러분한테 우리가 좀 맞춰봤기 때문에 재평님 뮤지션 중에서도 카이스트 졸업하신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재평님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하나 푸는 걸로 가볍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이거 듣고 있어. 듣고 있어. 집중력 좀. 혹시 고등학교 졸업하신 지 얼마나? 20년이 넘었는데. 수능 언제 보셨죠? 니네 수능 안 봤잖아. 학력고사지. 네, 네. 아니 저희 그 아니에요. 얘네는 학력고사를 아니에요. 형밖에 없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뽑혀갔어. 오~ 아 예수시 예수시. 아 수능도 아예 안 봐요? 네. 얘 모든 시험을 안 봐서 둘 다. 특별 뭐예요? 특별 전형이어서 그냥 장학생처럼 뽑아가는 거고 경기 도대표 수학 선수였고 얘가. 충청 대전 대표였나? 아, 저 대표 못했어요. 아니었어. 얘는 경기 도대표야. 근데 경기 도대표까지 지내셨던 지내. 재평님께서 충분히 풀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수학 문제를 드렸어요. 아, 수학이 됐다. 됐다. 25년 전 고등학생 수준의 수학 문제. 와, 고등학생 수준 제일 어려운 거 아니야? 못 풀어 너. 그거 어떻게 풀어? 아유, 그거 진짜 어려운데. 너는 못해 못해. 너 평상시에 풀지 25년 않아. 25년 전이면 사실 충분히 푸셨을 문제죠. 아 근데 이게 있어. 25년 전이면 이게 쉽지 않아. 저 얼마 전에 99단도 제대로 못 외웠고 7, 8, 2, 56이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 이거 진짜 프로필에서 봤는데 답답할 때 뭐 수학 문제도 풀고 근데.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최근에 너무... 답답한 일이 없으셨어요? 아 지금 많이 답답한데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학 문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진짜. 와 이거 진짜 찐이다. 그러니까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풀어? 자, 아, 뭐야 저게? 시간은
진짜잖아. 진짜야. 3분 드릴 거고요. 오. 어떻게 너무 싫어. 3분 드릴. 자, 유희열 씨가 와. 문제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뭐 끝난 것 같아요, 정말. 읽어드릴게요. 문제 잘 들으세요. 함수 ifx-gx1 옆에 x는 1. 형, 저 주세요, 주세요. 자, 문제를 절대... 오픈하신 순간 시간은 오, 자, 아니 그러지 마. 아, 이 강사님이 나중에 좀 이상하시네. 왜 그러세요? 귀로 어, 듣겠어. 불러 주세요. 전화 주십시오. X3승으로 시작한다는 거. 아, 근데 영은 어디 갔어? 아, 자기 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피곤해져 가지고. 헤드미 밥주로. 장원님 수준이 어느 정도의 문제인가요? 네, 저는 뭐 지금 그 비참합니다. 아, 어렵구나. 네네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씩 하세요. 너무 아,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동생님 미리 따야 돼. 괜찮아요. 뭐 사비로 살게요. 네, 사비로 살게요. 저 진짜 소원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소원이죠? 선수 교체 되나요? 선수 교체요? 네. 사실은 이게 두 분의 공동 미션인데. 아, 그러면 같이 풀어도 될까요? 어? 그래도 끝나는 건 똑같아. 더 비참해질 뿐인 것 같은데. 그냥 네가 죽으면 안 돼. 네가 죽으면 안 돼. 자, 원본을 그럼 받는 순간 3분 시작입니다. 아, 잠깐만. 간만에 예능에 나와봤는데 근데 정말 재밌었고요. 그리고 올해 좋은 일 우리 다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냥 열심히 살자. 네, 저 끝인사 했어요. 네, 너도 끝인사 해 빨리.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정말 네. 저희 자 문제 드립니다. 야야야야야야. 아 이제 받아야 돼. 근데 풀 수도 있어. 이걸 진짜 풀 수 있을까? 도와주고 싶어 도와줄 수가 없어. 풀어 풀어. 자 이제부터 할게요. 자 이제부터 시작. 이분 나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 뭐냐? 연속이라는 얘기잖아. 연속이라는 거 연속 아 푼다 JX 더하기 K라고 했구나. 일단은 H4를 풀었어야 될 것 같아. FX F4 더하기 G4 절대값. 이게 이렇게 조용히 조용히 이게 신기해 죽겠잖아. 보통 0 마이너스 1 1 아닌가? 정답. 0 0 마이너스 1 1 그쵸. 보통 세 개 중에 하나죠. 1, 0, 마이너스. 그렇게 한 번. 아니, 0이 되나? 오. 오. 너. 학원 선생님처럼 푼다. 막혔다. 우리? 막힌 것 같아. 저 망했어. 볼게요. 사실 뭐 시간보다는 정답을 맞추는 게 그래, 쪼이게 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여기서 그냥 멈추는데? 싸운다. 야, 너는 팩토니 할 수 있어. 야, 공부를 안 한 지 진짜. 그러니까. 약간 인생을 후회하게 된다. 수능 준비하는 애들도 소리 폰을 못 풀고 그냥 꽁지로 되시죠. 시간 남으면 고민해보는 문제. 이제 꽁지로 세레모니 같은 문제야, 세레모니 같은. 왜 이해가 안 가? 무슨 문제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 와, 망했어, 망했어. 패턴도 25년 지나면 모르는구나. 난짜. 문제까지는 야, 이해했는데. 이해했는데 왜 답을 못 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능 보는 학생들이 대단한 거야. 진짜 대단한 거야. 왠지 이거 맞추면 얘네가 우리 구독자 한 3만 원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거지. 대신에 틀리는 순간 뭐 펩톤이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랄까? 그런 것도 안테나의 이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예능에서 그런 것까지 걸어야 돼요? 너무 과대평가됐어, 펩톤 선수. 접자. 펩톤이 접자고? 아니. 요런 지금 이걸 풀 줄 알면 접어도 돼. 우리 이거 못 풀니까 페퍼톤스 해야 돼. 안 되면 마이너스 1, 0, 1 중에 하나. 아, 이때 윤석이라도 있었으면. 그래. 아. 내 마음이 보이나요? 야, 아니, 윤석아. 혜리 형이야. 형. 너 어디야? 집이요. 뭐 하고 있었어? 산책 나왔다 들어갔는데 문이 안 열려가지고. 왜 이러지? 문이 열렸어? 네.
어, 어. 그랬구나. 뭐 좀 부탁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아? 예, 뭔데요? 내가 수학 문제 하나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좀 풀어서 보내줄래? 답을? 수학 못하는데 나? 세별아. 네네. 너 어디니? 지금 미슐랭 왔어요, 오빠. 그래서 빨리 먹고 가. 빨리 먹어야 돼. 네. 문제 하나만 풀고 다. 야, 수학 문제 하나만 보낼 테니까 좀 풀어서 보내줄래? 아니야, 오빠. 지금 안 그러고 싶은데 왜요? 그래. 미슐랭 즐겨라. 맛있는 음식 즐겨. 자유로워. 자유로워. 안 그러고 싶대. 뭔지 자초지종도 안 물어보고. 아니요, 오빠. 안 그러고 싶은데. F1이랑 G1이랑 시리아 함수 fx는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3차함수이고 함수 gx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다라는 게 그냥 다야? 야, 얘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1인데 왔어. 다 왔어. 그래프인가? 이거 십자가에 이렇게 이런 거야.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돼. 어, 그래? 미분한 모양 중 어? 진행해 이거야. 이거 이런 진행. 아, 잘 온 거야. 어, 그러니까 그림 그려볼게. 알았어요. 진짜 경청했더니 진짜 쓸데가 없네. 근데 실제로도 탁구 할 때 대접이라고 해요? 서비스. 그러니까 서빙을. 서브. 서비스. 혼자서 복귀하고 있어. 이거 어차피 의미 없는 거 같고 그냥. 답지 찾아보라. 답지 찾아버린다고? 답지 찾아보라. 진짜 좋은 생각이다. 이게 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전혀 모르겠어? 원래 내가 생각한 건 어? 맞췄어요! 대단합니다! 이거였는데 지금 내 생각대로 좀 안 되고 있거든? 조용히 페이드아웃을 시킬까 진짜? 조용히 페이드아웃을 시킬까 진짜? 우리 밥 먹고 올까? 배고파.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세요. 근데 포기는 잘 안 해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안 그랬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밴드를 유지할 수 없었겠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매 순간 있으니까. 무자. 저 핸드폰. 어, 이거 진짜 전화기 들어오네. 이제 이게 용볼이야. 드래곤볼. 방송에서 볼 때 신기했었는데. 연어알 같이. 연어알 같이. 진아 밥 먹었어? 네. 안 먹었어? 저녁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오늘은 녹음 없어? 절대값이라고. 그러니까 한쪽이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이게 둘 다 연결돼. 네네네네네. 노래. 선생님 제 때문에 공부 못 하겠어요. 너 눈치 F 일단 지금 어쨌든 상수랑 똑같은 거는 확실하니까 요거 가지고 탄산수도 있네. 다 했어? 대박. 이야, 저 네 개를 드네, 제가. 탄산, 주스. 이게 뭐야? 어떡해. 도라지 베레. 꼭 쏟아도 나 같은 걸 쏟는다. 침착해. 이게 뭐야? 어떡해. 도라지 베레. 이식들을 조합해가지고 여기 이 16A를 없앨 만큼 다 이렇게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지워지는 거야. 그럼. 근데 이제 깨달았다. 이제 좀 따라가지 않았어? 어. 거의 다 됐어요? 깜짝이야. 근데 아 사인 씨는 자 만약에 두 분 포기하시면. 저기다 사인 두 분 하시면 포기하시는 걸로 간주하고 그래. 녹화는 끝. 맞추면은 사인 못 해요? 네? 사인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꼭 한 번 해보고 싶은데. 둘 중에 고르라면 사인 고를 건데.
이렇게 산만한 척 하다가 딱 멋있게 풀고 싶은데 그게 그러니까. 잘 안 돼. 아름답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멋있는 이유가 어. 있어요. 안올 볼래? 아, 저는 종이 접기 하게요. 야, 형 간다. 나 집에 가려고. 형 오늘 결과는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수고하셨어요, 형님.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다 저렇게 쳐다보고 마이너스 2? 뭐? A 더하기 B가 2분의 1이라고? 아 45? 진짜로? 45? 진짜로 나온 거야? 어? 진짜 푼 거야? 아 모르겠다 45 45야 답이? 45 이런 게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45 정도면 괜찮지 45 정도면 괜찮지 45 정도면 괜찮지 야 그냥 45에 루트 씌워봐 그냥 뭔가 있어 보이잖아 탄젠트 쓸까? 탄젠트 그러니까 탄젠트가 뭐야? 저도 잘 몰라 이름만 알아요 나 검사를 해보질 못했는데 그냥 이걸로 가봐? 가 야, 틀려도 돼요? 너무 멋있어요 틀려도 멋있다 틀려도 멋있어 너 경기 무슨 고등학교지? 아, 거기 아닙니다.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못, 얘기를 못하겠다. 지금 영재고 밖에 손이? 어? 영재고야, 이름이? 아니, 말하지 마. 아무 걔네들 다 되게 똑똑하단 말이야. 자, 준비되시면 정답을 크게 외쳐주세요. 해봐, 나 모르겠다. 그래. 난 안 되겠다. 우와. 와. 자, 정답 이렇게 크게 외쳐주시고 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 자, 정답! 정답 외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걸렸지? 한 시간 가까이 걸렸지, 지금. 아니, 그렇지. 지금 이미지상 12분 걸렸다고 할게요. 자, 정답은? 45. 뭐라고? 잘못 들었어. 45.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깝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진짜 뭐, 진행 잘한다. 나 땡소리 듣고 진짜 똑똑똑똑 정답이 뭐야? 정답은 뭐예요? 정답 뭐예요? 정답은 그러니까 39래요. 오, 비슷하다. 뭔가 비슷하다. 그래도 그 깨네, 그죠? 그 깨야 어떻게 어디서 잘못됐는지만 한번 아, 네. 아, 저게 답이야? 답이 되게 긴데? 이걸 푼다고? 저도 몰라요, 와. 사실. 나 수능 수학 20문제 중에 10문제 맞췄어. 반타작했어. 어떤 의미에서 대단한 반타작하고요. 그거를 세 개로 나눠가지고 세 개를 다 분석을 하면 되는 건가? 머리가 진짜 좋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거의 한 페이지가 넘어. 어디에서 실수한 것 같아? 태연 처음부터. 태연 처음부터. 그러니까 39로 갈 수 있는 길은 아예 접어들지 못했네. 그러니까 그냥 시작하지 말 걸 그랬어. 장원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만 봐. 꽃 다 됐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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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야! 됐다! 야! 됐다! 야! 여기 꽃이 하나 있어. 야, 뭐 앞으로 진짜 풀어야 돼. fx 더하기 gx를 미분해. 이거를. 와. 다음에 꼭 와줘요, 우리 야외에 갈 때. 야외랑 실수, 아, 다 네. 연락주세요. 실수를 할 때 꼭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에게 등을 기댄 채
가볍게 웃을 수 있다면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alright. 따사로운 태양이 눈짓은 나를 비추고 있어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alright. 스쳐가는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alright.